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학 몇 생이에요? 못해. 이번 평가는 유리할 수도 있어. 프로듀스 40 세 번째 순위 발표식 국민 프로선님의 선택을 받은 20명의 연습생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방출이 결정된 10명의 연습생들도 지금 실패를 맛본 거라기보다는 과정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프로듀스 40과 함께한 연습생 모두 무대 위에서 멋지게 만날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뷔 평가 한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위 발표식을 진행할 때마다 정말 데뷔 안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순위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전을 이어갈 연습생은 20명이지만 최종 데뷔를 하는 멤버는 12명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동체롬 프로듀스 40의 20명의 연습생 국민 프로듀서님께 인사!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손님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48. 국민 프로듀서님, 잠시 후 최종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마지막 투표를 오픈합니다. 마지막 투표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응원하는 단 한 명, 단 한 명의 연습자에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표수는 모두 리셋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마지막 투표. 프로듀스 48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하루에 한 번 단 한 명의 연습자에게 투표해주세요. 투표 카운트 시작합니다. 5, 4, 3, 2, 1. 당신의 소녀에게 꼭 투표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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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여기. 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총 4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죠? 네! 연습생으로서의 기본기를 체크한 내 거야? 등급평가. 걸그룹 선배님들의 무대를 커버했던 그룹 배틀평가. 보컬, 랩, 댄스. 자신의 포지션을 테스트해본 포지션평가. 국민 프로듀서님이 직접 맥싱해주신 신곡을 또한 컨셉 평가까지 총 4개의 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단 20명의 연습생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1등 미와야키 사쿠라 연습생. 만약 미와야키 사쿠라 연습생이 1등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면 데뷔 그룹의 센터가 됩니다. 1등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今まで順位もかなり変動してきたので最後1位で呼ばれるように残ってる評価を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 그럼 지금부터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평가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맞지. 마지막 평가는 바로 데뷔 평가입니다. 아, 벌써 몇 가지 왔어요. 지금부터